우리 아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사각형 나왔을 때 이렇게 그냥 도형화해서 풀기가 어려우니까 자꾸 좌표평면에 놓자고 했죠. 근데 좌표평면에서 얘를 원점으로 놓읍시다. 그래야지 양수 쪽으로 갈 거니까. 자, 얘를 0,0이라고 놓으면 얘는 0,0. 어? 아, 길이가 안 좋구나. 그냥 좌표를 다 해놓고 정사각형이라는 거가 좋구나. A,0 하자. 좋아하지 말대로. 얘는 0,0. 그렇지. 그럼 0보다 좋지. x,y. 어, 내부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래 x,y라고 나 좋지. 작자. 자, 그래서 이게 7, 이게 3, 이게 5일 때 정사각형의 넓이 뭐라고 했을까? 결국 A를 뭐라는 문제구나. 자, 3이니까 원점과 A의 거리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얼마다? 9다. 이렇게는 안 나오던데요. 얘랑 얘의 거리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a의 제곱이 얼마다? 49다. 얘랑 얘의 거리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얼마다? 25다. 자, 모르는 문제 몇 개? 3개. 아는 방정식? 3개. 풀리긴 풀리겠네. 어, 근데 한번 해볼게. 그럼 얘는 정계합, 아, 이거 두 개 빼자 그냥. 두 개 뺄게요. x제곱 x제곱 빠지고 y제곱 y제곱 빠지고 마이너스 2ay를 뺐으니까 플러스 2ay, a제곱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a제곱은 마이너스 40이다 하나 나오겠다. 그죠? 어? a제곱이죠. a제곱 제곱하면 마이너스 없어지죠. 자, 그 다음 얘랑 얘도 뺄게요. 이거 두 개도 빼면 x제곱 y제곱 다 사라지고 이 ay의 마이너스 a제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16이다 하나 나온 거야. 오, 어, 그런데 얘를 자 어떻게 풀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지금 얘는 둘 다 a가 있어. 둘 다 아이고 x. 둘 다 a랑 x가 있어. 근데 결국 세 개를 연립한다는 거는 줄여 나가서 다시 여기다 뭔가 집어 넣어야 돼. 근데 1번, 2번, 3번 중에 1번이 제일 간단하니까 여기다 이걸 좀 써볼게요. 그럼 얘를 y는 하고 정리를 하면 a 제곱 마이너스 40 나누기 2a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이거 넘겨서 2a 남은 거야. 얘를 x는 하고 정리를 하면 a 제곱 마이너스 16 나누기 2a 이렇게 되겠네? 그럼 결국 봐봐, 여기다 집어넣으면 a만 남잖아.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의 목표는 뭐냐면 결국 문자를 하나로 줄이는 거야. 저거도 제곱에 남자 3000대 풀어봅시다. 자, 4a의 제곱분에 a제곱 마이너스 16의 완전제곱 플러스 4a제곱분에 a제곱 마이너스 40의 완전제곱은 9다. 등식이 아웠다 이거. 어, 2차. 찍을 거니까 이렇게 적을게. 이렇게 해서 4, 36. 4a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정리하면 a의 4승이네. a의 4승 마이너스 32a의 제곱 플러스 256. 플러스, 아니 물론 안 어렵네. 마이너스 80a제곱 플러스 1600은 3436a제곱. 그래서 결국 a의 4승, 왜냐면 지금 다 짝수차나 있어. 풀 수 있잖아. 짝수차나 있다고요. a의 4승 얘의 4승이네. 그렇지. 그러니까 지원해서 풀겠지 뭐. 결국 얘랑 얘까지 넘길까? 그럼 마이너스 36, 78 a 뭐래? 68. 마이너스 68에다가 마이너스 80 했으니까 마이너스 148의 제곱. 그 다음에 얘랑 얘 계산해서 1856. 그럼요. A4승 마이너스 72 뭐래? 74. A의 제곱 플러스 928은요? 928. 4, 2, 와. 3, 2, 58. 4. 어? 58, 56으로 생각하는데요. 2, 29. 충분히. 58, 16. 맞네. 58, 16. 난 마마. A제곱, A제곱.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여기다 쓸게요. A제곱 마이너스 16에 A제곱 마이너스 58은 0이야. 그 말은 A는 플러스 마이너스 4 또는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8이야. 자, 그러면 일단 음수는 말도 안 되니까. 왜냐면 A는 어차피 오른쪽에 우리가 놓고 시작했으니까. 그럼 4일까? 루트 58일까? 고민해야 되지. 어차피 A 제곱인 거 아니, 근데, 그러니까 A, 근데 A 제곱이 16 아니면 58인데 16일지 58일지 고민할 때 A가 필요하다고요. A가 만약에 4라면 여기가 산 거잖아.
반대. 삼각형이야, 삼각형. 얘가 4라는 얘기잖아.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랑 나머지 한 변을 확인했을 때 두 변의 합이 커야 돼. 삼각형이 처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죠. 삼각형의 결정 조건. 다음, 루트 58은 7점 얼마 얼마잖아. 7점 얼마 얼마가 되면 얘가 루트 58일 때 가능하지. 얘 두 개 더한 게 제일 긴면 얘가 제일 기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게 얘보다 크니까 괜찮은 거죠. 이쪽에서도 당연히 괜찮겠지. 그래서 답은 얼마? 58. 480번에서 16배예요. 478번 주세요. 470번.